자,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스스로 좀 해보셨나요? 이 지금 프로그래밍은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해서 똑같이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라인도 한번 다시 그려보고 그다음에 원도 그려보고 그려봤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뭘 하자고 그랬냐면 이제 세부적으로 라인의 굵기라든지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조절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라인의 아니 지금 컬러의 색깔은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fill이라는 함수로 씁니다. fill. 그래서 채운다 이 뜻이겠죠. 채우는데 여기서 뭐 빨간색 빨간 지금 세 개의 변수를 이 안에 쓸 겁니다. 근데 255 0, 0 이러면 지금 요세 개의 변수가 각각 뭘 나타내냐면 R, G, B가 됩니다. RGB. 우리가 그런 걸좀 알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 슬래시 슬래시 하고 요거는 R, G, B다 뭐 이렇게 지금 해놓을게요. 여기 슬래시 슬래시를 하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이랑 아무 상관없이 여기다 그냥 우리가 내가 기록해 놓은 거고 이거는 컴파일할 때 무시됩니다. 그럼 RGB 값을 우리가 255 00을 넣으면은 R이 가장 크게 있고 GB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레드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블루 이렇게가 어떤 비율로 있느냐. 255 그러면 이거는 좀 빨간색 원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자, 빨간색 원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하냐? 라인은 어떻게 하냐? 라인의 컬러는 스트로크라는 함수를 씁니다. 스트로크. 자, 이런 거 뭐, 맨날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 외우게 될 겁니다. 지금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좀 불편할 텐데. 라인은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RG, 녹색으로 할까요? 0, 255,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녹색이 되겠죠. 자, 녹색 라인이 되나 보죠. 자, 이게 녹색인데 잘 보이진 않네요. 그죠?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여튼 컬러는 지금 달라졌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근데 컬러가 달라지긴 했는데 이쪽은 왜 까만색일까요? 여기는 왜 까만색이냐면 이 라인 처음 요 지금 이 라인은 요 라인이라는 명령어 때문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그 라인은 그때는 디폴트가 까만색으로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트로크 색깔을 바꿨으니까 여기 이제 녹색으로 된 거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녹색이 잘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거의 굵기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나? 굵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굵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스트로크 그 굵기를 조절하는 함수는 스트로크 웨이트입니다. 스트로크 웨이트 하고 이건 픽셀 단위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자, 5 정도로. 그럼 어느 정도 되나 보자. 5픽셀 정도가 어느 정도 두께인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봅시다. 이거 좀 두꺼워졌죠? 그죠? 두꺼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 10으로 하면 더 두꺼워지겠죠? 자, 10. 더 두꺼워졌네요, 그죠? 그리고 자 이거 하고 컬러를 그러면 녹색으로 또 하고 그러면 노란색을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자, 노란색은 어떻게 되냐면 노란색은 제가 알기로 빨강과 녹색이 같이 있으면 아마 노란색이 될 겁니다. 뭐 이래서 뭐 한번 보십시오. 일단 노란색이 됐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까만색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명령이 된 것이 위에 더 씌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사이즈. 자, 이 화면의 크기가 정해졌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200, 200이니까는 약간 흰색은 아직까지 아니고 좀 약간 회색이 됐고 라인을 그렸고 그래서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졌고 그 다음에 필을 250으로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 됐고 여기서 엘립스 해서 지금 뭐죠?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채우기를 우리가 뭘로 채웠냐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필을 빨간색으로 해서 빨간색이 채워졌고 스트로크가 이제 굵기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라인 할때 이거는 까만색 이 수직선은 까만색인 이유는 아직까지 지금 스트로크의 컬러가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스트로크 컬러를 바꾸고 그다음에 또 스트로크를 했더니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안 돼. 자, 이제는 이거는 원으로 하겠습니다.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블런 자, 원이고, 뭐, 이게 꼭 단추 모양 같은 게, 되었네요. 자, 그리고, 칼라를 나타내는 방식은, 지금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가 RGB로 나타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라를 나타내는 방법이 또 HSB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 스페이스가, 칼라, 모드, HSB 이렇게 하는 거예요. HSB는 뭐의 약자이냐면 휴 색깔이 어떤 거냐? 세츄레이션 채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브라이트니스 명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방식인데 그러면 255 00 하면 어떻게 되냐면 Saturation하고 Brightness가 00이고 Color는 250 그러니까 Brightness가 너무 0이면 까맣게 보이겠죠? 한번 보죠. 완전히 까매버렸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Brightness를 웬만큼 주기 위해서 이거를 그래서 뭐200 정도로 하고요. 250으로 합시다. Saturation도 Fully Saturation 되도록 하고 칼라는 이래서 한 150으로 하면 제 생각에 이게 파란색 정도 계통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그러면 이 칼라도 마찬가지로 밝기는 255하고 세츄레이션도 255로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0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 칼라는 뭐가 되는가? 자 다시 그렇네요. 자 150은 그러니까 파란색 칼라이고 여기서 보니까 10 정도는 빨간색 칼라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칼라의 지금 라인 그다음에 원 이거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굵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